안녕하세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실천 백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격려 백신, 긍정 백신, 균형 백신, 희망 백신, 지식 백신, 포용 백신, 실천 백신 이렇게 지금까지 여섯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오늘 마지막으로 실천 백신하고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지금까지 여섯 개의 그 백신에 관한 영상은 알라디너 TV에서 책사랑이라고 검색하시면 아마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는 실천 백신과 관련된 그림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일상들이 소중하게 다가오고 그 전에 일상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맞이해야 하는 일상을 준비해야 하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일상에 또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 있을까?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실천 백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천 백신에 관한 그림책으로 오늘 선정한 것은 아름다운 실수, 문제가 생겼어요. 점, 나무 심은 사람. 이렇게 네 번을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아름다운 실수입니다. 아름다운 실수, 이렇게 보시면 어떠신가요? 실수하고 아름다운 거라고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데 좀 역설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실수는 조금 부끄럽거나 하고 싶지 않은 두려운 것인데 거기에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었다는 게 조금 어색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저는 실수는 성공을 만드는 근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이 넘어져 본 사람이 넘어지지 않고 제대로 할수 있는 것처럼 실수를 많이 해봤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내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수는 절대 헛되거나 아니면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다. 실수는 나를 성공하게 하는 성공을 만들어주는 근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실수는 코리나 루켄이라고 하는 작가의 아주 아름다운 그림책을 그리는 작가죠. 작가의 그림책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책에서 보면 얼굴을 그리려고 해요. 얼굴을 그리려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눈을 그리다 보니까, 한쪽이 조금 커졌어요. 그래서 짝짝이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그려야지라고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그것에서 이렇게 실수한 것을 조금 더, 맞아. 다시 한번 해보면, 또 이렇게 다시 그려봤는데도 또 짝짝이에요. 그러면, 여기다 안경을 씌우면 되지. 그리고 목을 좀 길게 그리면, 거기다 레이스를 입히면 되지. 그리고 팔을 좀 짝짝이가 되게 그렸으면, 거기다가 또 팔꿈치에다가 덧대는 그런 아름다운 것을 이렇게 그려보면 좋지 않겠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정말 눈이 짝짝이가 되어 있는 얼굴에서 이렇게 멋진 그림이 그려지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좀 어색하지 않나요? 좀 바닥하고 조금 사람하고 이렇게 붕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보고는, 이것도 실수 아니야. 여기에다가 롤러스케이트를 신키면 되지. 이렇게 롤러스케이트를 신키니까 더 훨씬 더 그림이 좀 역동성 있고 더 예쁜 그런 그림이 되었습니다. 이런 실수를 하나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담긴 그림책입니다. 이 아름다운 그림책의 작가인 코리나 루켄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요, 홈페이지에 바로 이렇게 활동지를 이렇게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지를 다운받으셔서 이런 그림을 어떻게 하면 나는 또 정말 창의적인 그림으로 만들 수 있을지, 이 그림에서 지금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데 여기에다가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멋진 그림이 될지 그 그림을 상상해 보면서 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활동지를 다운받으셔서 활동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아름다운 실수를 보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것은 실수했는데 전화위복이 되었던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흑역사를 전화위복으로 만들었던 그런 경험을 나누다 보면, 아, 내가 옛날에 했던 실수가 그렇게 큰 실수 아니었어. 그 다음에 내가 타인에 대한 실수에 대해서 나는 좀 관대한지, 아니면 실수를 바라보는 것을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 실수한 거, 아이의 실수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했는지 그것도 한번 그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아이가 어렸을 때 우유를 자꾸 쏟는 거예요. 우유를 자꾸 쏟는데 자꾸 쏟으니까 너왜또 우유 쏟았어? 이렇게 혼내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혼내니까 아이가 저를 방으로 끌고 가더니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실수하는 거는 혼내는 거 아니라고. 정말 어렸을 때였거든요. 근데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수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혼냈잖아요. 이것처럼 내가 실수에 대해서 조금 네모하게 이렇게 하진 않는지, 아니면 실수를 조금 부드럽게 넘어가거나 아니면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인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실수한 것에 대해서 실수를 격려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책을 여러분에게 다 보여드릴 수 없는 것은 10% 이상을 보여주면 저작권에 위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그림책, 그림을 좀 보여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긴 했는데, 여러분이 이 책은 글씨가 많은 그런 그림책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림이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책이기 때문에 뭐 도서관에서나 아니면 이렇게 빌리시거나 아니면은 뭐 알라딘 중고서점에 가면은 아주 편안한 자리에서 이 그림책을 볼수 있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런 곳에 가서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책은 사실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거든요. 그림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림을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고, 그림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이야기가 술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이제 테라피가 되고, 그 다음에 힐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보여드릴 땐 조금 다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여러분이 좀그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실수였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가 생겼어요라고 하는 그림책입니다. 이 그림책은 이보나 흐미엘레프스카의 그림책이고요. 이 작가의 그림책이 그 그림을 가지고 조금 생각을 깊게 할수 있는 그런 그림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영상을 찍을 때 작가의 그림책으로 해서 한 작가의 다양한 그림책을 보여드리는 그런 영상도 찍으려고 하거든요. 그때 이 작가의 다양한 그림책을 한번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그 그림책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제가 생겼어요라고 하는 그림책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엄마가 굉장히 아끼시는 식탁보예요. 아, 이렇게 레이스가 있는 하얀 예쁜 식탁보죠. 이 식탁보가 너무 구깃구깃해서 이제 좀 다리려고 다림질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딴 생각을 하는 사이에 어떻게 됐나요? 예, 다리미 자국이 팍 찍혔습니다. 엄마가 돌아오셔서 이 방향을 보면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걱정을 하겠죠. 이 걱정하는 과정들을 막 이렇게 그 다리미 자국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 엄마가 오신 것 같다. 아, 어떻게 솔직하게 얘기해야 될까? 뭐 이렇게. 그런데 엄마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시더니 엄마께서 글쎄 다리미를 또 갖고 오신 거예요. 갖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반대편에 다리미 자국을 또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하얗고 백색의 그냥 순백의 식탁보였다면, 지금부터는 이렇게 아름다운 물고기가 있는 그런 식탁보로 바뀌었겠죠. 이것처럼 문제가 생겼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는
긍정적인 걸로도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생겼어요라고 하는 그림책으로 할수 있는 활동은 실수에 대해서 한번 브레인스토밍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했던 실수를 무조건 다 적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다음 난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더 같이 이야기 나누면 더 좋은 해결책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해결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다리미 모양. 여기 나와 있는 다리미 모양이에요. 그 다리미 모양을 조금 프린트를 하셔가지고 여러 개 나누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아름다운 모양을 만들어보는 그런 활동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생겼어요에서는 문제를 좀 해결해보는 그런 게임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해결사라고 하는 게임을 이렇게 카드를 가지고 지난번에 보여드린 이런 이미지 카드나 아니면 사진을 가지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 분이 문제를 이야기를 하세요. 아, 나 요즘에 아이랑 같이 있는데 아이가 사춘기여가지고 아, 맨날 싸우는 게 일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카드를 쭉 펼쳐놓고 옆에 있는 분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거예요. 무조건 믿고 사랑해줘라. 끌어안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주시는 분도 있고,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함께 하면서 이렇게 즐기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떠세요? 아이하고 먹는 게 최고다. 그러니까 아이하고 같이 맛있는 것을 만들어서 같이 먹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 다음 어떤 분은, 아, 선생님이 너무 아이와 같이 있다 보니까 부딪히는 시간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선생님만의 좀 시간을 가지시고 좀 거리를 두시면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을까요? 이런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 이야기를 듣고, 아, 저는 이분이 말씀하신 해결책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시간이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 해결을 말씀하신 분이 해결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이제 문제 해결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이 해결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카드를 아니면은 스티커를 손등에 이렇게 붙이면 스티커를 많이 붙이시거나 아니면 해결책에 대한 카드를 많이 갖게 되면 그분이 오늘의 해결사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내가 해결사라고 하는 게임을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생겼어요라고 하는 그림책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점입니다. 점이라고 하는 그림책은 피터 레이놀즈의 그림책이고 유명한 그림책이죠. 이 아이가 미술 시간에 백지 앞에서 아무것도 그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 그래도 뭐라도 하나 해봐. 그랬더니 연필로 콱 찍었습니다. 점이 생겼죠. 예. 선생님, 이 모습을 보고 모두다 화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얘 뭐야? 얘는 정말 그림에 대한 소질을 전혀 없는 아이구나. 미술 시간에는 될수 있으면 그냥 내비둬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은, 그럼 여기에는 너 이름을 한번 적어보렴. 그랬더니, 아, 그 이름 적는 거야? 문제가 되겠어요? 베티라고 하는 이름을 적었어요. 선생님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 요렇게 샤방샤방한 액자에 그 아이의 그림을 걸어주셨습니다. 아이는 그 그림을 보고, 아, 나 점을 이것보다는 더잘 그릴 수 있는데 라고 하면서 점만 그리는 그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이의 그림을 가지고 선생님께서 이렇게 그림 그린 걸 가지고 이렇게 전시회, 점 그림 전시회죠. 전시회까지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이의 실수라든지 아니면 아이가 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기다려주거나 하지 않고 뭐 비난을 하거나 아니면 포기를 하거나 하진 않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이라고 하는 그림책을 읽고 다른 사람 실수를 칭찬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아이의 그림에 자기 이름을 적고 그것을 액자에다 걸어 놓기만 한 선생님의 행동으로 아이는 그림에 대한 자신감을 가졌잖아요. 저도 초등학교 때 그림을 그렸는데
그 엄마 얼굴을 그리라고 했는데 엄마가 조금 체격이 있으셔서 그 도화지에 엄마 얼굴이 다 들어가지가 않아서 그냥 엄마 얼굴 반만 그렸어요. 옆모습으로 약간 보이게.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 모습, 그 그림을 보시더니 야, 넌 진짜 화가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제가 무슨 그림만 그리면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그림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서 뭔가 그냥 그림을 그리고 창의적으로 뭐 하는 것에 대해서 겁을 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 실수까지 칭찬하는 연습. 그래서 제가 주변에도 칭찬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영혼 없이 칭찬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전혀 영혼이 없이 칭찬하지 않으시고 정말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장점을 꼭 찍어가지고 너무도 칭찬을 잘하셔서 제가 그분도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말 대단하시다 저런 거 정말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실수를 칭찬하는 연습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지난번에 플립 게임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단점을 좀 장점으로 알아보는 그런 플립 게임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점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나무를 심은 사람입니다. 장지오노가 지은 그림책이고요. 여러분은 이 그림책보다 다른 그림책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거는 영상으로도 만화 영화로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치시면 검색하시면 아마 영상을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영상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팝업북으로 나온 그림책이요. 그림책이고요. 이건 다른 팝업과는 좀 다르게 이렇게 끈이 달려 있어서 끈을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되는 그림책입니다. 맨 첫 페이지에 있는 그림이에요. 굉장히 황망한 그런 모습으로 보이죠. 그러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내용이 다 이렇게 적혀 있고 그다음 마지막 페이지에 또 끈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끈을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여기에 나무를 심은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마을로 된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주인공은 꾸준히 나무를 심죠. 맨 처음에 이곳은 굉장히 황망한 곳이었죠. 석탄을 만들어서 파는 곳이었어요. 석탄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벨 수밖에 없죠. 이 황망한 곳에 매일 싸움이 이어졌죠.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나무가 굉장히 풍성해지면서 아름다운 곳으로 바뀌면서 그곳의 사람들은 마음도 굉장히 유해지면서 항상 옆에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행복한 그런 도시로 바뀌었거든요. 이렇게 내가 주변의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환경을 만들어준 사람은 꾸준히, 꿋꿋하게,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심어라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한 건데도 그냥 꾸준히 옆에서 나무를 심어준 그런 분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분은 정말 자기가 말을 잃어버릴 정도로 아무도 없었으니까 그 정도로 꾸준히 나무를 심으셨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50이 훌쩍 넘은 나이에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강의를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는 사실 한 달에 2번? 한 번씩 뭐 2시간? 이렇게 하면 한 달에 한 4시간 정도 그렇게 강의가 있을 정도로 강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1년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600시간 정도 강의를 했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강의가 많아졌는데 이렇게 강의를 가서 7시간, 8시간 하루 종일 하는 강의도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행복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행복하게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강의처가 이제 없어서 강의를 많이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좋아하는 그림책으로 유튜브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영상을 찍은 모습을 저의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는데 제가 저의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행복해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정말 그림책을 좋아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나를 행복하게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을 행복하게 할수 있는 일은 또 뭐가 있을까? 그리고 내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위해서 뭔가 행복하게 할수 있는 그런 일은 무엇이 있을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참 모든 분들이 다 어려워하시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좀 어려워하는 가게에서 물건을 사시거나 아니면 식당인 곳에서 밥을 한 번이라도 더 드시거나 뭐 이렇게 위로의 말이라도 이렇게 건네주시는 그런 일을 하시면 주변까지도 좀 따뜻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천 백신은 지금 새로운 일상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한번 도전해보는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백신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이 그림책으로 여러분이 새로운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천 백신과 관련된 그림책은 나무를 심은 사람들, 점, 문제가 생겼어요. 아름다운 실수, 이렇게 네 권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활동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실수로는 실수가 전화 유복이 되었던 흑역사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오늘은 내가 해결사라고 하는 게임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이라고 하는 그림책으로 점 하나 그꼭 찍은 그 그림을 가지고 돌려가면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보는 그런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아름다운 실수에서 이 작가의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뽑을 수 있는 활동지로 새로운 그림 창작물을 만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일, 나무를 심은 이 할아버지, 이 분과 같이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돈이 들어가는 일이 아니어도 말이라도 따뜻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실수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봐 준다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칭찬할 때 어떻게 칭찬하는지, 그 사람의 실수를 어떻게 칭찬하고 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칭찬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하고 지금까지 그림책과 함께하는 심리적 방역 7가지로 격려 백신, 긍정 백신, 균형 백신, 희망 백신, 지식 백신, 포용 백신, 실천 백신, 이렇게 7가지 백신으로 여러분과 함께 다양한 그림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제가 작가의 다양한 그림책이라든지 아니면 주제에 맞는 그림책이라든지 이렇게 맞춰가지고 한번 영상을 찍어볼 거고요. 여러분이 저의 영상 밑에 댓글로 나는 이런 내가 고민이 있는데 이런 고민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림책이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아이와 함께 같이 이렇게 읽어볼 수 있는 이런 걸 해보고 싶은데 그때 어떤 그림책이 좀 좋을까요? 아니면 내가 이런 강의를 해야 되는데 어떤 그림책을 선정해서 좀그 강의 주제와 맞게끔 강의를 할수 있을까요? 이런 문의를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다양한 그림책을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천 백신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그림책 여행가 김현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